경건한 마음으로 메뉴를 쳤습니다. 어떤? 쌈채지제육! 저는 먼저 제육 양념을 만들게요. 제육 양념은 간단해요. 이쪽 국밥이네. 시선 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하네. 화재 집중이죠. 네. 맛술이랑 설탕인데요. 먼저 불고기 소스를 만들고. 제육볶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불고기 소스에 고추장을 넣으면 그게 제육 양념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진짜요? 근데 이거 거짓말. 몰랐던 사실인데. 활동하면서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거 다시 한번 비유해. 네. 비유할까? 쉬워요. 369. 아까 우리가 3개? 6개, 9개 합치면 몇 개예요? 18개죠? 예, 예. 18개만큼, 무게만큼의 고추장을 넣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로 농도만 맞춰주면 기본적인 그냥 제육볶음 양념. 이제 우리 또 이제 돼지고기. 네. 그래서 먹기 좋은 크기로 이제 잘라주면 합니다. 와. 맞췄어. 내가 일부러 맞췄지, 여러분들. 이 소리는 꼭 나가야죠, 오빠. 오케이. 아, 이제 우리 쌈채스를 이제 좀 쓸어서 넣을 거고요. 네. 네. 다 먹을 줄 알았거든요. 네. 이걸 썬다고요? 썰어요. 썰어서 같이 볶아줄 거예요. 마지막 미나리하고 우리 쌈채소. 쌈채스. 굴자. 오. 빨간 맛 궁금해 제육. 빨간 맛 궁금해 허니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맛 콜라 캔디 샵 찾아봐 베이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맛 야자 너무 끈을 안해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매일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짜고 매운 거 또 고소하고 상큼